안녕하세요, 해그린입니다. 오늘 또 여지없이 레하이단지 왔습니다. 집에서 한 30분? 40분 달리면 와요. 오늘은 또 예약이 없고 해서 왔는데 꽃이 요거는 좀 많이 졌잖아요. 네, 피고 또 피고 또 피나봐요. 쿠르쿠마라는 꽃이고요. 네, 비파나마가 오늘 쭉 왔네요. 세상에 태어나서 비파 열매는 꼭 먹어야 된다고 하던데. 여기는 대기롱이에요. 대롱나무라고도 하고요. 나무가 커서 길면 그 반짝반짝 스님들이 짚고 다니는 그런 지팡이 목으로도 많이 쓰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요거는 함박자스민이래요. 요 며칠 전에 저희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스트니까 아는 원장님들 모시고 와가지고 이게 차이나 자스민을 보여드렸더니 막 감탄사 막 어마하면서 사가지고 갔었거든요. 이게 제가 그 호야도 70여 종이 넘는데 저희는 자스민은 그냥 프론시아 자스민 그거 하나만 보고 계속 그거로 생각만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는 저기 뭐 차이나 자스민, 자스민 백화동 이랬는데 이거는 함박 자스민이래요. 아직 활짝 핀 건 안 봤는데 저는 이게 무슨 귤나무나 오렌지과인 줄 알았거든요. 꽃 모양을 보고. 향은 어떨까요? 아이고, 가격도 괜찮은데 또. 아니 그냥 운동 삼았는데 또 사면 안 되거든요. 아이고야. 아이고, 클레마티스. 이 꽃 요렇게 막 완전 꽃대가 막 자글자글자글자글 막 꽃대가 막 오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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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두 개가 아니고요. 저 활짝 핀 모습은 이렇습니다. 일명 시계꽃이라고도 하죠. 우와, 어떻게 얘들은 꽃이 이렇게 많을까요? 우와. 또 이거는 시계꽃이라고 이쪽에 또 클레마티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. 의아리. 네, 클레마티스라고 하면서도 여기는 의아리 클레마티스라고 되어 있어요. 어? 보면 이게 보니까 뭐 우리가 보는 게 구경하는 게 작아서 그렇지 어떤 꽃이든 종류들이 참 많구나. 새삼 작고 느낍니다. 이상입니다.